자, 그리고 아 앤더슨 역에 김준현 배우님 계시죠? 지금 아마 쿠바에서 마약하고 있을 겁니다. 아 진짜로요? 약한다고 떨었어요. 자, 단일 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연해주신 켄과 아까 소리 질러 좋죠? 자, 켄과 엄지준, 최성아, 장기다, 박진영입니다. 자, 마지막 어떤 역할 맡았죠? 아 진짜 중국인 관광객 같아요. 한국인 관광 오신 분들 같아요. 자, 쨍 역할에 오늘 공연하신 서영규 배우님과 역수를 맡으신 신성우 배우님 오십니다. 메인 배우님들 제자리에 앉아! 자, 호명이 되면 제자리에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민서! 자, 그리고 여기 뭐 각 배우분들 한마디씩 간단한 소감을 부탁했는데 우리 정말 관객 여러분들의 막차를 위해서 짧게 하지 않으면 제가 아~ 괜찮아요! 잠깐만요 제가 약속이 있었어요. 알았어요. 각자 알아서 워낙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분씩 감사 인사를 우리 저 관광객 두 분. 네, 안녕하세요. 장대범입니다. 지난 10년간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많이 봤어요. 기준이 것도 봤고, 연기 형도 봤고, 준현이 것도 봤고 보면서 늘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에 하게 됐어요. 이번에 안 끝나게 이제 또 하겠죠? 저기요. 잠깐만요. 애교 같은 거 안 돼요. 한성진입니다. 4월 2일부터 홍익대학로 아트센터에서 1,2,3,6 탈락한으로 많이 참여했습니다. 너무 짧으니까 4월 2일부터 탈락 카운트였습니다. 자, 백전님. 제가 3년 동안 폴리를 하다가 7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10주년 기념으로 폴리를 하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 영광이었고 해서 어제 그냥 감정이 이렇게 훅 올라와서 제가 어제 커튼콜에 노래를 못하는 그런 만행을 그래서 관객 여러분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0주년 잭더리플의 폴리로 꼭 세워주시죠. 감사합니다.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소냐씨. 네. 해서 이렇게 오늘 마지막 공연까지 아주 힘차게 공연을 했습니다. 원래 제가 요 전까지는 글로리아를 했었어요. 그때의 모습을 많이 기억을 하실까봐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폴리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새로운 폴리를 만든 가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 선배님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대화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해주셔서 저한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글로리아가 좀 내가 좀 살인반짝이라는 공연으로 시작해서 이곳 우리 구룡아 돌에서 10년째 되는 공연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5월 17일부터 안나 까르리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신 분이랑 저희가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언제 제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설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니엘 역을 맡은 최성원입니다. 여러분들 잭더리퍼 보고 싶으시죠? 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진 선후배님들과 함께 이렇게 작품을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끝까지 너무 화려하게 너무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많은 사랑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첫 데뷔를 하게 된 되게 열심히 했고요. 이 너무 좋은 형님들 그리고 누님들 동생들이라고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앞으로 더 좋은 작품에 좋은 그런 뮤지컬 배우로서 이제 데뷔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들한테도 진짜 많이 물어보고 누나들한테도 물어보고 막
그 형들한테도 진짜 많이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그래도 무사히 이렇게 잘 끝낸 것 같아서 뭔가 한 발자국 더 다가간 느낌, 더 발전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남은 작품들을 또 이제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선배님들과 또 제가 엄청 많아요. 안나 카레니나도 모차르트도 하고 싶고요. 스피치도 하고 싶고요. 다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좋은 작품으로 또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기들이랑 찾아와주신 뮤지컬을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정태일 군은 애기들이랑 그래도 깜짝 놀라시면 사랑합니다. 애기들이랑 미치겠지. 뮤지컬 그날들은 5월 6일까지 글로리아 역의 김여진입니다. 2013년도에 글로리아를 할 때는 되게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글로리아를 임했다면 이번 글로리아는 행복과 사랑을 가지고 단 한 순간에 한 회도 호투로 보내지 않고 임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 행복과 사랑은 제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스태프분들이 해주셔서 무대팀, 음향팀, 그리고 분장팀, 의상팀 다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최고의 앙상블 배우분들이 매일
네, 안녕하십니까. 짱이 얼마트 신성입니다. 저한테 올해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한 해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을 연출까지 할 수 있게 돼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10년이라는 시간을, 예, 저희들 인생에서도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10년을 이 작품의 초연부터 여기 계신 분들 계시고, 그리고 10년은 아니더라도 10년 안에 이 작품을 마치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자식이나 어떤 한 일부로서 지금까지 계속 키워주신 배우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 작품을 참 이번에 짧은 시간이었는데 가능케 했던 거는 정말 천재적인 스태프들과, 예, 그리고 저희 배우들 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항상 공연 때마다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없지만 그동안 이 작품에 헌신해 주신 배우분들, 그리고 크루로서도 저희 작품에 일부나마 이렇게 도움을 주셨던 모든 스태프들, 동료들에게, 예, 이 자리에 없지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작품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네! 자, 그동안 정말 이 공연은 영광이다라는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예, 저희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무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저한테는 아주 큰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모든 분들의 인사도 들었고요. 또 소개도 마친 것 같아요. 어쩌나요? 자, 마지막을 자, 저 사진 촬영이 끝나면 자, 들어오시죠. 마지막은 우리 모든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 잭더리퍼의 구호 있죠? 자, 우리가 네가 하면 잭. 내가 잭, 네가 잭, 우리가 잭더리퍼.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다 같이 손 앞으로 내미세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